사망 시리즈 중에 먼저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념의 승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념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장남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에서라는 장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은 에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세습된 신앙,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손에 어떤 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야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 속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하는 그런 협상의 대가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우리 신앙의 모범 답안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야곱을 내세웠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홉 가지 실수가 있어도요,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쓰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귀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 쉽게 말하면 잔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가문이 뭡니까? 파축 사건이 나오지요.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야, 야곱, 그거 한 그릇 나한테 줄수 있니? 형, 그거 장작권 나한테 줘. 그래? 그건 너가 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뺏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에서가 왜 장작권을 쉽게 그냥 말로 툭 던졌을까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낼 거니까.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내어준 것이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형도 속였지만은 아버지도 속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또 베델에 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과 또 협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앞으로 모리알처럼 많아져서 너가 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 십일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언제나 꾀를 써요. 하나님과도 이 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십일조 드리죠. 여러분, 십일조는 안 그래도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드렸거든. 아버지가 드렸거든. 그리고 이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외삼촌, 나 지금까지 외삼촌 일한 거 남는 거뭐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갈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 붙입니다. 협상하자는 것이죠. 검은 양 있죠? 얼룩달록한 거. 그거 놔 줘요. 흰 양은 외삼촌 가지세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알록달록이는 야곱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 야뽀강 나루토에서 심각한 사건이 생깁니다. 뭡니까? 20년 전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강 건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가느다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32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야곱이 바로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저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 이쪽에서 3일 밤 3일 주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에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돈 절대 힘 없어요. 권력 힘 없어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내게 도와줄 자가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믿습니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쓴 천사 은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존 페이튼 선교사의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페이튼 선교사님이 이제는 뉴 헤브리즈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사는 그 섬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는 백인 선교사가 오니까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는 추장과 함께 이제는 이렇게 집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튼 선교사 부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추장과 함께 멀리서부터 둥둥 북소리가 나면서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이상한 휘파람 소리 하면서 점점점점 저여 오는데 너무 무서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조용해졌어요. 웬일인가? 하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그 다음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쉽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장까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었어요. 이 백전 선교사가 추장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추장님, 왜 몇 년 전에 우리 집을 이렇게 포위해서 우리 부부를 죽이려고 했지요? 예, 그랬지요. 그런데 왜 그날 안 죽이고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추장이 오히려 아니 선교사님,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 부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서 데려왔어요? 누구 말이? 왜 선교사님 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 들고 그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왜 어디서 선교사님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날 선교사님 우리가 다 불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보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모였다가 도망갔지요. 이 선교사님 옆에는 늘 그런 분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페이튼 선교사를 지켜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게임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장난삼아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지 부인이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여기 앉아있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액세서리 아니에요. 내 삶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에 말씀 카드 뽑잖아요. 예? 그 말씀 카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말씀 카드 뽑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셔요. 딱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을 때에 오, 올해도 오는구나 쭉 게임하지 말라 이 말이지. 예. 장난삼아 뽑지 말라고.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뽑기 전에는 우리가 지난 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송구영신 때 오, 카드 왔어? 하나 뽑아보지. 자, 너도 하나 뽑아. 예?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생애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며 기도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먼지를 날리며 격투하다. 원뜻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적당한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먼지를 날리면서 격투할 정도니까 얼마나 사활을 걸고 다툰 거예요. 축복의 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가 하나님과 붙잡아서 괴로워서 씨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할 때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야곱이 액을 복걸하면은 하나님이 알았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한도뼈를 내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 뼈가 부러졌다고. 예? 뼈가 부러졌어. 그런데 야곱이 그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축복해 달라고 손을 놔라고 축복해 주세요. 네? 그래도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야곱아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그러자 중천에 해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에 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뼈까지 부러뜨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겉들도 보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겠지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 기다리다가 한마디 던졌어요. 자식의 떡을 왜 개한테 던져? 자식의 떡을 왜 개한테 던져? 이것이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주님의 대답이 왜 개한테 음식 던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겠다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그 주를 놓치를 않고 주여! 옳소이다!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왔어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내가 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언하라고 하십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끝난 거 아닐까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하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왔습니다. 왕이요,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그 생명을 연장해 준답니다. 회식의 증거까지 보여주신답니다. 왕이여,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줬는데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순순히 응답하신 거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위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위태로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들어줄 것, 들어줄 하나님이신데 현실로는 꼭 안 들어줄 것 같단 말이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게임하듯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물을 원하십니다. 눈물을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 눈물로 구하지 아니한 것은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구하지 아니한 것은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는 반드시 눈물 속에 얻어질 때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으로 휴가를 왔어요. 여러분, 군에서 지금이야 군생활이 많이 나아졌지만은 옛날에 군생활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정말 고대요. 그때의 1년 후에 첫 휴가를 나왔을 때에 15일인데 그 15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15일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 1분 1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데 그 시간의 절반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금식을 하면서 산에 갔어요. 예. 산에 가서 그 귀한 시간을 일주일을 드리는데 세상에 말이요 아무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금식하면은 한 3일쯤 하면은 내 마음에 그래도 욕심이 없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예? 조금만 금식하면 그런 마음이 와요. 예. 그리고 한 6일 했다 그러면은 나와 세상 간것 없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는 이런 이, 그 아주 그 신비로운 은혜가 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 담기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냉랭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예? 뭐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찬송이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졸리고 그저 배고프고 예? 그냥 예? 아무런 내 머릿속에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건 너무 답답해서 6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생수가 내 배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확 담아지더라고요. 이 담아지는데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그 앉아있던 그 바위로부터 해서 쫙 산을 적셔 내려가는데 그 내 입에서 나온 물이 그 동네를 다 홍수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산을 보니까 내가 본 산이 아니에요. 나무를 보니까 내가 전에 봤던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기에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은혜도 이렇게 오는구나. 에? 그렇게 6일 동안 냉랭하던 내 가슴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넘치는지 그때 제가 생수의 강의 이 영적 체험을 그 당시에 내가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싸우며 쟁취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가 몸부림치다가 세 번째 야곱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가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와라! 나 가야 돼! 날이 셔리하니 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했거든요. 예? 이걸 원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 항상 어떤 사건마다 딜을 했어요. 협상을 했다고. 예? 형에게도 협상하고 하나님과도 협상하고 외삼촌과도 협상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나를 낮추는 것이죠. 아멘. 네. 참 하나님의
이 그 사람들이 말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축복만 받으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협상하지 않아도 형의 마음이 녹아졌더라는 것이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이빨을 갈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가 있던 그 형의 마음이 부르르 녹아지면서 동생 야곱을 안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대화로서 푼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 1, 2, 3 대화의 기법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대화의 기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방법이 있더라니, 그 한계가 있더라니까. 그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철천지 원수도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대화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예, 상담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인 집사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 참 남편이 속상하겠어. 그 남편이 문제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그래서 내 남편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예. 실력 있는 남편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살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딱, 예? 자기 나름대로 딱 이렇게, 예? 뭡니까? 방어벽을 세웠는데 이 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둘이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붙어라 그랬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붙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왜 소망을 삼아야 되느냐? 시편 146편 5절 찾아봅시다. 예. 내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편 146편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예.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여러분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거기 여덟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둘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비굴한 자에게는 세워서 굳게 해주신다.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신다.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을 왜 소망 삼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세 번인가 네 번쯤 내가 절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나사가 빠져가지고 발통이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예? 또 부목사가 운전을 하다가 이 부목사가 깜빡 졸았어요. 중앙선을 들어받아가지고 붕 떠서 끝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예, 이런 위기가 내 생애에 몇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너무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필요해서 도움 조금 받아볼까 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 예? 신앙을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 반드시 복이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